일단 오늘 팀에 대해 2연승을 하게 된 것은 기쁜 일이고, 제가 또 경기장 안에서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게 도와준 동료들 덕분에 제가 오늘 또 골을 넣을 수 있었고, 제가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뭐 옆에서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감독님이 뒷공간에 대해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, 그런 부분들은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었고, 저 또한 그렇게 움직이려 했더니 선수들 동료가 좋은 패스를 준 덕분에 저도 좋은 멋있는 골을 넣었을 때도 오늘 있었습니다. 운전 앞에서는 서로 미룰 거 없이 슈팅을 하다 보면은 10개 때려서 하나 넣으면 성공한 거다, 공격수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, 또한 저 경기장 안에서 감독님이 저한테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주시고 하다 보니 뭐 경기장 안에서 저 또한 편하게 할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늘 준비하는 대로 하고 팀 동료와 끝까지 싸워 나가서 이겨서 그런 승리들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, 성남이 지금 잘돼 가고 있지만 저희도 지금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성남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또 경기장에서 골로 인사드려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저희가 항상 열심히 경기장 안에서 모든 거를 쏟아부을 테니까 팬분들께서도 더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 시즌 끝까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